아, 우리 밭에 경계선이 요 나무예요. 요 나무로 경계선이. 요, 요 위에까지 쭉 우리 밭이죠. 도로 밑에까지 우리. 그래서 옥수수를 층계별로 심었기 때문에 옥수수 여기는 이제 중간 사이즈예요. 이제 자라고 있죠. 옥수수가 쭉. 여기는 이제 꺾어 심은 고구마. 이건 자색 고구마예요. 이파리가 하트 모양으로 생긴 게 자색 고구마. 이게 다 꺾어 심었어요. 꺾어 심은 자색 고구마가 쫙 끝까지 있죠. 이번 비로 아주 튼튼하게 뿌리가 잘 내렸어요. 넝쿨도 이제 기어 나오고 있네요. 넝쿨도 이렇게. 넝쿨이 이제 뻗치네요. 이제 죽진 않겠어요.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여기까지는 자색 고구마고, 이제 자색 고구마가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꿀고구마를 모종을 심었어요. 가축 사료로는 꿀고구마가 좋고, 사람들이 주스로 먹고 건강에는 자색 고구마 줘요. 자색 고구마 당뇨에도 좋고, 또 이게 음식 만들 때, 조리할 때 자색 고구마가 그 꿀고구마보다 영양적으로는 더 좋아요. 자색이. 근데 이제 달고 맛있기는 꿀고구마가 맛있죠. 옥수수하고, 옥수수는 이제 여기 있는 옥수수는 좀 작은데, 그 다음 저기 옥수수분은 좀 이따가 추수할 때쯤 되죠. 여기 이제 여기 꿀고구마. 여기들은 이제 알이 베겠잖아요. 알이 베겠어요. 아까 저기 옥수수들은 이제 작고, 이것은 이제 좀 있으면은 삶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여기도 호박이. 저 꼭 날아왔어. 꼭 날아왔죠. 꼭이 저리 우리 밭에 있네요. 깨밭에. 쉬쉬. 쟤 저 꼭 꼭발. 꼭발. 보이나 몰라. 꼭이 날아갔어요. 우리 밭에 앉아서 깨. 여기가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옥수수 밭이. 이건 그리고 여기는 먼저 심은 고구마, 꿀고구마예요. 여기는 꿀고구마 밭인데, 아까 저쪽은 꺾어 심은 거고, 이건 그냥 모종을 심은 거예요. 꿀고구마는 그냥 산 모종을 심은 거고, 여기까지 산 모종을 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꺾어 심었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